안녕하세요. 어느덧 유튜브 800명이 돌파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언제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여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800명이 됐고, 아직은 더 노력하고, 더 많이 힘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800명 돌파 영상도 이렇게 찍어보네요. 일단은 800명 돌파는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해서,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응원해주시고, 많이 힘을 내주시고, 많이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까지 온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한편으로 죄송하게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한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영상을, 방송을 하면서,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뭐 가끔씩 뭐제 개인적인 생활을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뭐좀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후에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려면은 제가 정신적으로 건강을 해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래야 어머니한테도 더 살갑고 더 좋고 행복하게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저도 봤거든요. 뭐 심리 상담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어요. 무료로 뭐 성인 바우처 사업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는 무슨 가족 심리 상담이나 또 그리고 제가 저희 관할 지역에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어디 개인으로 하는 심리 상담에 가서 뭐를 알아보고 해서 심리 상담을 좀 하고, 저도 마음이 더 건강해져야, 방송을 더 열심히 하고, 어머니를 더 열심히 행복하게 케어하고, 저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뭐, 영상은 뭐, 안 올린다는 건 아니고요. 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하고요. 어머니가 요즘에 좀 컨디션이 좀안 좋으세요. 안 좋으셔서 최대한 저도 막 이리저리 어머니 몸에 좋은 뭐, 노루궁뎅이 버섯인가? 뭐 그런 것도 어머니한테 좀 먹이고, 몸에 좋다고 하면은, 어머니한테 좋은 거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가족을, 저랑 저희 어머니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가족분들이랑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본인, 항상 우리 제도에서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예,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너무 감사합니다. 800명 감사합니다.